몽골의 사인 샨드에서 만난 제기는 나이 어리다고 뻥치고 바람둥이지만 몽골의 간지남 라이터를 빌리러 우리에게 와서 집으로 초대하고 고비 사막에서 지친 우리에게 화끈한 대접해주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만난 진섭이는 우뚝뚝한 표정에 이래 발가름하지만 진국인 사나이 제기의 소개로 우리에게 와서 게르를 내어주고 자전거 타느라 지친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네 여행에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고마운 사람들 우릴 도와주네 세상 어디에나 이런 친구들 있어 여행의 가치는 내가 아닌 이들에게서 오는 거야 몽골에서 만난 두 친구 덕분에 우린 행복하네 영하의 날씨에 눈보라치지만 따뜻한 몽골 여행 즐거운 몽골 여행